내가 그리웠어? 왜 자꾸 전화질이야? 자연스럽게 말이 놓네. 허락한 적이 없는데. 너 나 굿바이 키스하고 버렸잖아. 근데 내가 너한테 존댓까지 해야 돼? 어차피 가볍게 만나던 사이였잖아. 부담스러운 관계를 만든 건 당신이고. 스몰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 오연두 얘기나 해봐. 네가 연두를 어떻게 알아? 아, 결혼식 망친 여자라 아는 건가? 오연두 임신했다는 건 알지? 그래서? 혹시 그 애 아빠 너야? 왜 대답 안 해? 흥미로운 질문이다 싶어서. 왜 장세진이 오연두의 애 아빠에 대해 궁금해할까? 그건 네가 알 거 없고. 오연두는 잘 살아? 잘 살아. 공태경이랑. 공태경? 결국 그 자식이랑 결혼했어? 그래. 회장님 댁으로 아예 들어갔어. 꽤 충격받은 얼굴이네. 오연두보다 나이도 사랑한다며. 너를 사랑했었지. 곧바로 후회했고. 빨리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해. 오연두 뱃속에 있는 애 아빠가 너냐고. 오연두가 공태경이랑 같이 산다며. 답 나왔잖아. 그 여자가 애 아빠도 아닌 사람이랑 같이 살 사람 같아? 분명히 말해. 당신이 애 아빠라는 거야? 아니라는 거야? 아니야. 확실해? 확실해. 오연도 입으로 직접 들었어. 공태경 그 자식? 운도 더럽게 없지. 하룻밤 불장난으로 평생을 책임져야 하다니. 안 됐어? 같은 남자로서. 그 정도면 답변이 됐어. 시간 내줘서 고마워. 뭐 하는 거야? 아직도 그 자식 못 잊었구나. 그래서 뱃속 애가 공태경 애가 아니었으면 한 거야? 어떻게 결혼식장에서 버려지고도 미련을 못 버리냐. 어쩌다 장세진이 남의 남자의 목매는 매력 없는 여자가 됐냐? 우리 곧 또 보게 될 거야.